자, 오늘 코로나19, 이 이슈가 과연 또 언제쯤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경제 시간 통해서 유통업계에 닥친 코로나19의 영향, 다른 부분을 또 짚어볼 텐데, 오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경제 주제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 임대료도 못 내는 면세업계. 과연 면세업계는 어떠한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사실 뭐 여행이 줄고 이러한 뭔가 입국이 제한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면세점업계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얼추 예측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뭐 얼마나 힘든 상황인 건가요? 네, 올 사람이 없으니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네. 하루 수억 원의 매출고를 올리던 매장이 이제는 100만 원 매출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는데요. 일본이나 동남아 등이 단거리 해외 항공편 위주로 운항되던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은 이 해외 입출국객이 끊기면서 면세점들도 줄줄이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들도 버틸 재간이 없다 보니 해당 공항 내 매장들을 모두 영업 중단한 상태고요. 시내 면세점들은 2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단축 영업을 하거나 주말 영업을 일부 포기하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화투어의 SM 면세점은 아예 서울 시내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폐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점의 매출이 평소 대비 5%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SM 인터넷 면세점은 오늘까지만 주문을 받는다고 하고요. 매장 폐점 일정은 현재 추가 조율 중입니다. 또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 신라 면세점도 추후 2주간 휴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직접 면세점 근처, 그러니까 뭐 면세점에 갈 일은 없지만, 뭐 백화점에 잠깐 들렀어요. 면세점 봤더니 문이 일찍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의 단축 영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문을 실제로 아예 닫는 곳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전세적으로 사실 입출국이 막혀 있기 때문에 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그나마 중국 보따리상들의 예약 주문이 있어서 일부 매출이 나고 있긴 한데, 이 국내 전체 면세업계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업계의 지난 2월 매출액이 1조 1026억 원으로 전달보다 4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월 매출이 평균 2조 원대를 넘나들면서 연간 25조 원에 육박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충격입니다. 이 방문객 수도 월 평균 300에서 400만 명을 거뜬히 웃돌았었는데 지금은 200만 명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월이 이 정도였으니까 3월과 4월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3월 공식 선언됐고 하늘길이 전 세계적으로 막혔고요. 이달부터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입국 금지에 준하는 해외 입국자 전체 2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면세점 매출 1위 자리인 인천공항 내 면세점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1만 명도 안 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주요 업체들 매출만 따져봐도 월 평균 2천억 원 규모였는데 3월 매출이 400억 원대로 80% 쪼그라들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연체하는 업체가 생겨났습니다. 중견 업체인 SM 면세점과 중소업체인 그랜드 면세점이 지난 2월 40억 원 정도의 인천공항 임대료를 못 내고 연체한 상태에 놓였고요. 이 3월 임대료도 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면세점 업계뿐만 아니라 뭐 소상공인들도 가게 영업이 잘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면세점 업계 이게 사태가 지속되면은 더 문제가 커지는 게 이게 관련해서 면세 쪽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 때문에 대량 실업 관련해서도 지금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네, 면세업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 없이 현재 단축 근무, 무급 휴가 등으로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업 중단이 길어지거나 폐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대량 실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번에 폐점하기로 한 SM 면세점 서울점만 봐도 근로자가 800여 명에 이릅니다. 예, SM 면세점 소속 직원들은 우선 영업을 유지 중인 인천국제공항점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이 협력 입점 브랜드 소속 판매 사원이 6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당장 갈 곳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한 점포당 면세점 근로자 수가 수백을 넘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면세점 업계의 줄 도산으로 대규모 일자리 실종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회사와 근로자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면세점 근로자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까지 매출 기준이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호황을 누렸던 면세 업체들이 상황이 어려워지자마자 근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담을 떠안겼다며 무급 휴가나 임금 삭감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 영역에 걸쳐서 기업 도산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 면세점 업계 쪽에 있어서 이제 도움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그동안 면세 업계는 이 항공이나 관광, 숙박 업계와 달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네. 다만 오늘 긴급 추가 지원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등이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5% 임대료를 할인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이 할인폭을 50%로 높여주기로 했고요. 또 임대료 할인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이 중견기업에도 20%씩 임대료를 추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 3월에도 소급 적용되긴 하는데 당장 매출이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 감면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또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서도 면세업이 현재 빠져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항공이나 여행, 호텔, 면세업 중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자세하게 면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